반갑습니다. HLB 어, 공매들의 악성 루머 공격이 있었죠. 어, 프리앤디가 실패했다. 뭐 이런 루머 버터려 가지고 어, 이 완전히 정말로 이 악의 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프리앤디가 어, 이렇게 실패를 하는 어, 그런 자리가 아니죠. 이런 부분은 가서 존언을 듣는 자리입니다. 어, 그런데 프리앤디가 실패했다 이런 루머를 뭐 아무 말 대잔치 버터려 가지고 어, 주가를 그냥 막 하락시켜 버렸죠. 말 그대로 그냥 무법천지입니다. 지금 금감원은 그냥 없는 그런 기관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공매들의 뒤를 봐주는 그런 지금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표시가 나죠. 지금 이렇게 표시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뭐 아무런 제재가 없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이 공매는 그냥 없어지는 게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매들 때문에 이 지금 이 선량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는 거죠.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또 기사를 냈죠. 또다 이거 이 공매 세력들하고다 짝짝구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HLB가 리보세라닙 신약 판매 허가와 관련된 FDA 미팅과 관련해서 악성 루머가 퍼지며 살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후 2시 40분 현재 16% 정도 떨어지고 있다. HLB 생명과학도 17% 떨어지고 있고 이날 시장에서 미 FDA 와 진행한 리보세라니 프리앤디 미팅이 실패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가 돌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 이런 내용으로 어, 주가를 끌어내렸죠. 오늘은 프리앤디가 어, 실패했다 이런 내용으로 어, 주가를 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회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악성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정말로 이거 무법천지죠. 그냥 이렇게 뿌려놓고 아니면 말고 그냥 근데 거의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어 거의 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뻔한 거짓말인데도 어 이렇게 그냥 때려놓고 어 그냥 주가를 미는 그런 상황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 NDA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가이드를 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어, 그런 미팅이죠. NDA를 위한 그냥 가이드라인을 잡는 그런 미팅이라고 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실패했다. 이런 내용이 어, 지금 나올 수가 없는데도, 그냥 뭐, 모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프리 NDA 미팅 실패했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죠. 어, 이프리앤디에 대한 내용은 알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 그러나 지금 이런 소식을 퍼뜨리는 것은 당연히 공매 세력이겠죠. 어, 이 공매 세력들이 어, 이런 내용을 퍼뜨려서 주가를 하락시켜야 어, 자기들이 손실 보고 있는 부분을 어,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앞뒤 안 가리고 어, 그냥 법 같은 거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어,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금감원에서는 이런 거 어, 잡아낼 의지 자체가 없죠. 어, 이렇게 주가를 어, 어, 흔들면서 이 주가 조작이죠. 이게 이런 게 바로 주가 조작입니다. 그이 엄청난 조작이죠. 이거는 이 사실이 아닌 거를 가지고 어, 이렇게 어, 주가를 어, 끌어내린 이런 부분이 주가 조작입니다. 어, 이런 부분들 지금 뻔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 제대로 정말 조사를 해서 어, 지금 이 세력들 잡아내야 되는 거죠. 어, 해가지고 법을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런 주가 하락을 원하는 어, 세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를 없애든가 관리를 못하겠으면 그런 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죠. 관리도 못하면서 어, 이런 어, 공매 라는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참이 보면은 정말로 진짜 나쁜 놈들이죠. 자, HLB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HLB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이, 이런 부분은 이 금감원 쪽에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금, 감원 어, 쪽에서, 어, 이런 부분들, 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사이버 수사팀에 의뢰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이거 제대로 잡아내가지고, 주가 조작으로, 이, 뭐 한, 감옥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엄청난 주가 조작이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시총 2위짜리 기업을, 어, 이런, 어,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돌려서, 어 이렇게 공매 세력들 자기들 밥으로 만들고 있죠. 이거는 정말로 이거 제대로 그는 어, 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회사 측은 프리엔디 NDA 미팅은 NDA를 진행하는 절차의 초기 단계로서 NDA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f d a 로부터 도움을 받는 절차라고 설명했죠. 지금 이 공매 세력들은 프리엔디가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르다 아는 사람이 없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냥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구실을 만드는 거죠. 프리엔디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패했다고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로 진짜 이거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이어서 FD 규정에 따라서 한달 내에 미팅 회의록을 받게 될 경우에. 당사에서는 이에 기초해서 향후 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 이렇게 이미 미팅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공지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또이 내용을 또 공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심각한 루머가 생성되, 생성되고 있음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HLB 측은 공식증 입장 발표까지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면서 회사도 악성 루머에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사도 강력하게 이거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발해야 되죠. 이런 부분은. 고발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금감원도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파서 이 개인 투자자들 엄청난 이 크게 손실을 보게 하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런 부분을 잡아내는 게 금감원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회사 입장을 보면은 지금 전부 다 거짓말이죠. 이거 이 루머가 다 거짓말이에요. 돌고 있는 루머는 거짓말인 거를 회사에서 밝히고 있죠. 프리엔디 NDA 미팅은 NDA를 진행하는 절차의 초기 단계, NDA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FDA로부터 도움을 받는 절차죠. 한달내 미팅 회록을 받으면 공지를 한다 그랬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이 공매 세력들이 공격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자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어, 결국은 회사에서 부인을 하고 있죠 이 지금 이 내용을 어, 알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프레인 데이 미팅 내용을 알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냥 실패했다고 찌라시 뿌려라 해놓고 때리는 거죠 투자심리 흔들어 가지고 그런 명분 만들어서 때리는 겁니다. 대주주가 금요일 날은 대주주가 판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 때렸죠. 근데 다 거짓말이었죠. 얘도 다 거짓말인데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미는 거죠. 공매 세력들하고 이렇게 해서 결탁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리보세라니 이 FDA 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어, 계속 높은 거죠. 계속 높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죠. 그냥 주가만 어, 저렇게 흔들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항서제약이 어, 지금 62조 정도 되니까 어, 거기에 리보세라닙 같이 한 27조 정도 된다고 하면 어, HLB는 전 세계 판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조 이상은 갖다 놔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어, 좀 믿으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매들의 농간에 지금 시장이 완전히, 어, 박살이 나고 있죠.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 보면은 다 좋죠. 빨간색으로 다 좋습니다. 이 공매 세력들이 여기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아, 이런 악성 찌라시를 뿌려서 어,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 공매들의 악성 루머 공격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